손대지 마! 손대지 마! 아무것도 아니야!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! 여기가 맞는 거 왜 이렇게 일로 부른 거야, 피디 형들이? 조지야! 아, 씹새끼. 야! 야, 야, 피디 형! 지금 뭐, 뭐 찍는 거야? 나 여기 있잖아, 여기! 안 보여? 야! 오랜만에 원샷 찍는데 좀! 오늘 저 리뷰할 차는, 자, 색깔 예쁘죠? 자, 이게 자세히 보면 이거 보라색이야. 이거 진한 보라색. 이거 SM6! 어, 르노삼성 SM6 TC160! 일단 뭐 디자인 보이죠? 눈 감아도 다 보일 거야. 18인치 타이어 좋은 게 끝이에요. 이거 빼고는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SM6입니다. 자, 제가 이제 트렁크도 보여드릴게요. 트렁크 아주 넓거든요. 이야, 조지 한 3명 들어가겠네. 이 차는 뭐 사실 할 말은 별로 없고 일단은 인테리어를 보자고요. 인테리어가 좀 그래도 볼만하니까. 자, 이게 제가 지금 램프를 껐는데 이거 램프 켜면은 아주 맛있습니다. 이거 LED 매트리스 램프가 들어갔어요. 내 몸으로 보여줄게. 이거 봐, 이런 거 된다고. 단순히 이게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 있는지 보여줄게. 완전히 달라진다. 자, 실내를 한번 보면은 화려한 이 디스플레이 봐봐. 이 각가지 차간거리 유지, 긴급제동 보조, 운전 피로도, 차선 유지, 사각지대 보조, 야, 졸음 방지, 별거 다 들어간다. 이것도 킬까? 어, 이런 거 다 껐다 할 수 있다고, 이렇게. 아주, 아주 직관적이잖아, 요거. 여러분, 아주 급한 일 있을 때 이걸 버튼을 누르면 24시간 대기하는 르노 삼성의 콜센터 직원분이, 아, 고객님, 무슨 일이세요? 아이고,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. 어, 이거.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레인 센터링 되고요. 2,900만원대 기본에서 옵션을 조금 논차인데, 그런 거 주고 알차. 관리 트림에 옵션 빠방하게 들어갔으니까 이 기능이 아주 많아요. 여기 우리 말고 또 있어? 없지? 아, 그리고 이게 화질도 좋은데 이거 후진노 카메라 화질도 좋다고. 옷좀 한번 넣어볼게요. 이 깜깜해서 보일까 모르겠어. 이거 진짜 사람이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와, 없어! 오씨! 오씨! 야, 어? 너 나왔어? 라 그랬어? 어? 누구야? 고민이야. 야, 너 통금이 때문에. 어, 새벽 4시. 아, 이 차에는 그 LED 매트리스 비전 헤드램프가 들어갔거든? 응. 한쪽에 23개씩 이 광원들이 들어갔어. 전방을 15개로 쪼개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차가 절대로 눈부시지 않으면서 이 차에 타 있는 사람은 최대한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상향등을 계속 유지해준단 말이야. 어, 상향등을 끄거나 하향등으로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차 있는 부분만 살짝 점화시켜. 눈을 깔지 않으면서 살짝 초점을 인중으로 옮기는 거지. 어. 나는 너를 쳐다보고 있다. 차종감을 지키잖아. 국산차에서 거의 프라이빗급. 어? 맞아. 그 정도에만 들어가는 건데 제네시스 이 라이너 혹은 K9 이런 거나 들어가지 현대에 들어간 차 한 대도 없어요. 없어. 이게 얼마나 쓸만한지 한번 보자고. 됐다. 가 출발. 40km 이상으로. 야, 지금 눈 부셔. 어디? 지금 계속 눈 부셨어. 한 번 더 해봐. 출발. 어때? 어, 지금도 안 부셨어. 아까는 눈 부셨거든? 지금은 안 부셨어. 오! 이게 눈부신데? 눈부신데? 어. 차 지금 뒷모습이 하얗게 물들었어.
눈 안 부셔. 어머나. 이게 내가 봤을 때 비교해 확 달라. 오! 진짜 아까랑 달라. 와, 램프 딱 켜지네. 이게 작동 조건이 있어요. 40km 이상. 40km 이상이고, 이게 가로등이 없어요. 가로등 있으면 또 꺼진다고? 지금 가로등 있잖아. 꺼졌어. 얘가 여기 있는 카메라 있지? 여기 있는 카메라가 이제 보는 거야. 전방 카메라. 주변에 있는 광원들을 보고서, 이거 가로등이 있네? 그럼 꺼져. 그치. 왜냐면 일반 도로에서 이 사람들 있고 그런 데서 막 켜지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사람들 눈부시니까, 나의 미모에 눈부신 것처럼? 아, 진짜. 그래서 저속으로 가고 이럴 때는 일반 행인들도 눈부실 수 있으니까 안 그렇고, 근데 이제 정상적인 주행 조건, 40km 이상으로 달릴 때 깜깜한 환경 속에 있다, 그럼 그때가 눈을 뜨는 거야.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지금 헤드램프가,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작동하지 않고 있죠. 지금 이제 앞차가 거의 라이트 안에 안 들어오네. 이 허브 모텔 때문에 꺼졌나? 너 나 어디를 데려가는 거야? 야, 모텔 때문에 꺼졌네. 나 하단 모텔 싫어. 손 내지 마. 아무것도 아니야.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. 하단 모텔 싫어. 이 새끼야. 요 가드레일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여기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가드레일이 이렇게 빛나는 거 처음 봐. 또 앞차는 하나도 비추지 않아. 그러니까 앞차한테 욕먹을 일이 없지. 야, 이런 지금 이 가격 2천에서 3천만 원대에 이 정도 안전장치면은 괜찮네. 괜찮네. 이거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한번 가봐. 앞쪽이 뚫려 있잖아.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이거 앞에까지 밝아지지. 옆에 차들만 그래. 약간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었네. 좌우로 퍼지고 앞쪽도 비춰주고. 야, 근데 이게 이 기본 제공이 안 된다는 게 난 참 아쉬워. 98만원! 기본으로 3천 안 넘기고 사고 싶은데, 이 헤드램프 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3천이 넘어가 버린다고. 그러니까. SM6는 지금 큰 틀의 변화 전에 아주 작고도 효과적인 뭔가 나의 상품성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했던 시점인데, 그 시점에 요 부분, 라이트 부분을 기가 막히게 공약을 했는데, 너는 얼굴 두는 거, 이쪽은 끄고, 이쪽은 켜고,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매트릭스 헤드램프예요, 여러분. 맞아. 이렇게 여러분에게 위험한 부분은 딱 꺼가지고 여러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고, 이렇게 이쪽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매트릭스. 야! 내비대로 가는 거 맞아? 내비가 근데 여기서 끊겨. 형들한테 전화 좀 해봐. 이거. 야, 여기서 끊겨. 여기서 진짜 근데 여기 꼭 가야 돼? 이 꼭 촬영해야 되냐고. 저 앞에서 뭐가 움직인 것 같아. 나 무서워서 나 못 가겠어. 무서운 거 나 진짜 무서운데. 나 무진해. 그럼 무진해. 개소리도 많아. 잘할 수 있어. 내가 할까? 여기가 맞는 거 같지? 일로 부른 거야, 피디 형들이? 야, 여기 맞아? 디자인이 불렀어? 여기도 아닌 것 같아. 내가 앞에 가. 내가 이걸로 네가 앞에 밝히면 걱정 마. 내가 혼내줄 거야. 나무 앞이 탑을 간생고살. 나무 앞이 탑을 간생고살. 조지야, 너 여기 있지? 조지야! 아, 씹새끼.